안녕하세요, 여러분. 2016년 한국의 추수감사절 추석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이 그림을 잠시 썼던 것 같은데 올해 또 이 추수감사절에 풍요로운 한가위 명절 달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한 해 되셨습니까? 즐거우라는 뜻에서 음악을 조금 즐거운 것을 선택해 봤습니다. 여러분, 추석이 올 때마다 풍성한 음식, 올해는 특별히 풍성한 테크놀로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전에 이 스튜디오로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간단한 방송을 했고, 지금 다림의 금년도 정말 세상에 알리는 추수감사의 의미를 바로 이 스튜디오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뒤에 있는 배경에는 여러 분위기가 변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를 제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 VR 오피스라고 하는 제품은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방송을 하게 하는 기술, 그렇게 할 때 아름답기 때문이죠. 제가 한번 지금 쓰고 있는 장면을 보이면 이렇게 스튜디오가 그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합성한 것입니다. VR은 제가 있는 모습을 새로운 가상세계로 보내는데, 이 VR 오피스는 다른 가상 스튜디오와 달리 여러분이 직접 스튜디오를 멋지게 만들 수 있다. 그래야 방송이 아름다워진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이 보일 내용을 자유롭게 할 때에 그 방송이 더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그 한가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컨텐츠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에다가 맛있는 송편도 보일 수가 있고, 더 크게 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 송편을 한번 가서 잡아 먹고 싶게 또 이렇게 하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즉 VR 오피스는 여러분들 장소에서 아무나 초록색 천을 놓으면 아무런 전문 지식이 없이 멋진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스튜디오를 만드는 내용을 보여드리면, 제가 이 가상 화면 안에 한번 지금 오른편 스크린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즉 저는 지금 이렇게 화면에 있는 것처럼 화면 2 또 화면 3의 장면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에 한번 이 VR 오피스의 화면을 보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R 오피스는 여기 있는 것처럼 스위칭 장면과 카메라 내용들을 하는데, 아마 이런 장면은 여러분이 처음 접하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현재 띄어 있는 소위 그 페이스북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러한 화면과 이러한 화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여러분이 쓰고 있는 화면을 언제나 스위칭해서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 장면도 보일 수가 있는데, 한번 이 페이스북에 제 사진을 보면서 금년도에 지금까지 저희 다림에서 보였던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프레젠테이션의 세상에 가상 칠판을 제공하는 기술을 보임으로써 이렇게 그 많은 세계적인 사람, 벨지움의 유명한 이러닝 스피커죠. 그 제프스 스태프하고 또 싱가포르 이러닝 컨퍼런스에서 발표장에서 발표자를 보이는 새로운 기술, 또 스탠포드의 이러닝 팀, 무크 팀에 계신 분과 한번 디스커션하는 장면, 작년 이러닝 컨퍼런스 금년도도 있지만 그 큰 화면에 원격지에서 강의를 해서 오지 않아도 가지 않아도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술들을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존 버그만 선생과 같이 이러한 그 방송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모두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는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다름은 이 기술을 더욱 편하고 쉽게 한 VR 오피스, 즉 그동안 스튜디오가 있어야 했던 방송을 여러분 사무실에서 또 회의실에서 또 여러분 미팅룸에서 컨퍼런스도 방송도 스마트 세상으로 하는 새로운 기술을 보이게 한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칠판이 있을 때에 설명이 됩니다. 여기다 글씨도 쓰게 되고 마킹도 하고 또 다른 장면으로 자유롭게 보여서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도에 구글 I/O 컨퍼런스, 제가 아까 했던 내용에서도 있었지만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방송을 하고 그 내용을 축제장으로 만드는 그러한 구글 I/O가 샌프란시스코 밑에 있는 그 구글 사무실 앞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그곳에서 축제의 분위기로 이런 사람들 앞에서 구글의 테크놀로지, 세상의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는 복음의 전파처럼 이제 우리가 정말 신나는 세상에 왔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이 구글 기술자들의 이야기는 정말 이것이 추수감사절에 감사드려야 할 내용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이 한 가위 하늘에 감사하는 제사와 조상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있었지만 지금 2016년에 전 세계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삼성, LG 모든 회사들은 지금 비즈니스라는 명목하에 세상에 좋은 세상을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어나운스 한 것 중에 구글에서 보인 이 소위 구글 홈 내용은 참으로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구글이 초기 회사를 만들 때 300밀리언 피플이 있었던 시절에서 이제 3빌리언, 3조의 사람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시대에 오는 이 세상의 이야기를 지금 구글은 새로운 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즉 컴퓨터에서 핸드폰으로, 또 핸드폰에서 이제는 인터넷이 지금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 제가 잠시 다른 것으로 바꿔서 보이면서 하겠습니다. 이런 그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드린 조상의 이야기들은 이제 인터넷에서 더욱 아름다운 이야기의 그 테크놀로지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한번 제가 다른 쪽 비디오가 아마 지금 인터넷 접속이 좀 안 돼서 그런데 구글의 축제로 I/O 기술을 새로 어나운서하는 구글의 뉴스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보인 그 스피커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이 묻기만 하면 바로 구글이 대답을 해주고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비행기 레저베이션도 호텔 예약도 저녁 예약도 다 구두로 옆에 있는 비서하게 하듯이 구글 홈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내용을 추수감사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가서 일요일 이번 그 말일날 휴가 말일날 모두 가서 감사 찬양을 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2000년대 새로운 세상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추수감사로 드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비록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종결이 되고 더 이상 메시지가 전달되지 못하고 왔다 하더라도 그 이후 성경을 가리키던 400년, 500년 전에 케임브리지와 학교들은 다 신학만 가리키던, 신학 안에 모든 것이 있었던 시절에서 지금 학교는 테크놀로지와 정보와 철학과 문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초기 학교들이 신학을 중심으로 했던 그 뉴턴 시대의 학문에서 뉴턴이 배웠던 학교의 학문 안에 있는 것이 물리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세분화된 학교의 강의는 저는 이제 이러한 세상의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테크놀로지의 이야기, 즉 그 구글의 이야기도 또
스마트폰의 창시자인 애플의 이야기도 모두가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은 바로 이 기술들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커넥트하고 서로의 정보를 공유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익사이팅한 이 흥미진진한 세상의 이야기에 우리 한국도 동참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이 올해는 더욱더 흥미진진하고 정말 앞으로 5년 후 20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1000년 후가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의 세상이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저는 지금까지 이 소위 그 교육에 대한 이야기, 존 버그만이 한국의 플립 러닝에 대한 이야기를 들리듯이 세상은 교육도 변하고 프레젠테이션도 변하고 컨퍼런스도 변하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 다림도 세상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VR, AR 기술을 통해서 개혁을 하는데 동참해왔다. 그래서 여러분 교실이 스마트폰으로 나가고 가서 보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되는 내용들을 저희는 이렇게 새로운 기술로 큰 스크린에, 이날 존 버그만은 와서 했지만 사실 프레젠테이션은 비디오로 하고 질문만 받는 시간을 가졌던 이러한 기술, 프레젠테인의 문화와 방법과 또 거리를 바꾸는, 그래서 그날 오신 발표자는 사실은 이런 그린스크린 안에서 현장에 오지 않고 원격지에서 수업을 하고 듣고 보는 그러한 테크놀로지를 보였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제가 성함을 지금 까먹었는데 이분은 프랑스 리옹에서 발표를 하신 것입니다. 이미 다림은 리모트 프레젠테이션, 교실에 가서 하는 강의 이상 VR 기술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장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림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 VR 오피스는 여러분에게 스튜디오를 만드는 것부터 카메라에 액션을 주는 것까지,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변화시키는 것까지 마우스로 하는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잠깐 제가 이 스튜디오를 한번 변경하는 모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저 뒤에 그 그림에 저희가 한번 저 그림의 배경을 추석 내용으로 이렇게 바꿔보면 이러한 그 그림이 생기게 됩니다. 또 그 저 뒷 배경을 만약 이렇게 달로 바꿔서 달이 가게 만들면 마치 달이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단순한 그림 하나지만 그 움직이는 속도를 여러분이 조금 빠르게 반대로도 혹은 이쪽으로도 천천히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림들과 배경을 만들면 그 달이, 지금 달이 두 개가 되었네. 하나가 겹쳐져서 가게 되니까 뭐 이러한 모양을 만들고 여기서 속도를 살짝 줄여주면 그 달은 정말 천천히 움직이면서 이 안에서 움직이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경을 바꾸고 느낌을 바꾸고 또 그 스튜디오의 그림을 직접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월을 바꾸겠다, 이러한 분위기의 방식으로 월을 바꾸고 저 뒤에 있는 배경을 조금 더 크게 바꾸겠다 하면은 그 배경을 여기에서 그냥 그림만 배경을 잡고 그림을 이렇게 줄이거나 늘리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으면은 달밤이 되는 거고 이것이 커지면 저 벽에 있는 이 그림이 되고 이것도 여기서 트랜스페런시를 조정하면 이렇게 정말 달밤에 가는 것처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 책상도 여러분이 색깔을 포토샵에 가지 않아도 바꾸어서 그날그날 분위기를 바꿔낼 수 있고 다른 책상을 바꾸는 것도 즉시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편집한 것이 아니라 직접 여러분이 만든 것이 되고 이때 카메라를 조금 더 가까이 잡자 그러면 실제 카메라를 잡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멀리 잡거나 가까이 잡거나를 다 하고 그 카메라를 위도 아래도
조정할 수 있게 돼서 마치 여러 대의 카메라를 이렇게 두 번째 카메라 다림이 2004년도에 특허를 내서 만들었던 트랙리스 카메라의 기술을 이용해서 바꿔주게 되고 이때 스크린의 한 장면의 크기를 바꾸려고 하면 거기서 마우스로 자유롭게 쉽게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다. 만약 이것을 어스펙트 레이쇼 16:9로 유지한다면 이렇게 세팅을 하면 바뀌어지게 되고 요즘 커브드 스크린이 유행하니까 커브드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술은 여러분들이 2시간 안에 배워서 사용하실 수 있고 이 내용 안에 컨텐츠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절 내용의 사진이나 혹은 여러분이 원하는 어플리케이션 윈도우에서 쓰고 있는 만약에 제 페이스북을 보고 싶다면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바꾸어 가는 내용들로 해서 그 내용의 사진들을 바꾸어 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다양한 내용의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VR 오피스를 통해서 다림은 2016년에 지난해 이 스튜디오에 이어서 올해 VR 오피스를 추수감사하는 이야기로 오늘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 스튜디오 VR 오피스 두 개의 달이 떠있는 다림의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에게 2016년 즐거운 한 해를 맞이하시라는 의미의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를 대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추석 가족과 함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